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두꺼비의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내 작년에 술 취해가지고 바깥에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이 시골인데 두꺼비 잡고 막 만졌는데 사람들이 두꺼비 잡고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에 독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두꺼비의 파워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갈도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는 지금 전갈로 난리인데 전갈에 그 천적 두꺼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방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소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자, 브라질 도심에 출몰한, 여러분, 야, 서울에 전갈이 만약에 출몰한다. 뭐좀 모기가 출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공포가 될것 같은데요. 그쵸?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갈에 쏘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두꺼비를 지금, 도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브라질에서 한해 15만 명의 전갈에 쏘인대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이거를 지금 좀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겨레 환경 웹진에서 지금 조홍섭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대도시에서 많은 쏘임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랑 전갈이라고 하네요, 이게. 와, 생긴 거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브라질 토종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다. 얘는 이걸 또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이거 침이 있는데, 이거. 이건 빼고 먹나? 봅시다, 한번.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남부 대도시에서 요즘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 하나는 한 해에 15만 명 이상이 전갈 독침을 쏘인다. 1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뭐, 이거 뭐 전갈 포비아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겠네, 이거. 아, 집에 있어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여러분, 진짜 오싹합니다, 그죠? 강력한 독성을 지닌 이 절지 동물을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 사실이 밝혀져서 전갈 퇴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렇다고 집에 뭐 두꺼비를 놓아 기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대도시 주택의 부엌과, 아, 여러분, 부엌 밑에 숨어 있다가 요리하는데 나와서 발가락을 깨문다? 어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차장 등에 출몰하는 전갈은 손가락만한 브라질 고유종인 노랑 전갈. 이게 노랑 전갈인가 봐요.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죠? 야, 이런 동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거미 같네.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독충이다. 그리고 숲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은 도시에서 삼터를 찾았다. 도시에서는 야행성인 전갈이 낮 동안 숨을 어둡고 비좁으며 건조한 곳이 많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들끓는 바퀴가 손쉬운 먹이가 된다. 아, 인간이 또 초래한 그런 또 하나의 환란이군요. 브라질 보건부의 집계를 보면 전갈에 쏘인 사람 수는 2000년에 1만 2천 명인데 2018년에 15만 6천 명. 10배 이상 늘었다.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 남부의 상파울루라는 대도시에는 전갈에 쏘인 사람이 2018년엔 3만 명이다. 야, 어마어마, 진짜 급증했네요. 와, 무섭다. 이거 수컷 없이도 암컷 홀로 단성생식으로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이거. 그죠? 비록 아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쏘인 사람의 1% 이하만 사망하지만 쏘인 뒤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야, 밤중에 쏘인 뒤에 황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하필 해독제가 떨어져서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아이가 물리면 위험하군요. 체구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그죠?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로 맞서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효과는 없다. 이런 가운데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브라질에서 흔했던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의 천적이다. 노랑은 노랑끼리 논다고.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에. 색깔도 비슷하네요, 진짜. 그래서 카를로스 자헤지, 브라질 부탄탄 연구소, 생물학자 등 브라질과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톡시콘이라고 하는 최근에 실린 논문에서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잡아먹는지 또 두꺼비가 전갈의 독침에 쏘여도 무사한지 등을 실험한 결과를 보고 있다. 부탄탄 연구소라는 노랑 전갈을 대량으로 포획해서 그 독소로 해독제를 만든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뭐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또 이제 조금 개발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연구자들이 두꺼비 앞에 전갈을 놓자 5초 안에 냉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전갈이 달아나면 쫓아가 혀를 내밀어서 붙잡고 전갈이 꼼짝하지 않으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혀를 내쏘았다. 야, 오, 듬직하네요, 여러분, 그죠? 오, 꼼짝 마이 자식아, 이렇게. 와, 이거 듬직하다. 귀엽다.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긴 게? 여기가 불룩하네요, 브라질 거는. 그래서 실험한 두꺼비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5분 간격으로 제공한 전갈 2마리를 모두 먹어치웠다. 2마리는 전갈 1마리만 먹었고, 첫 시도에 실패한 두꺼비 1마리만 포식하지 않았다. 원래 먹진 않나 보죠? 그죠? 그냥 실험 환경이니까 먹는 거지? 그죠? 전갈 몸의 중앙부를 문 두꺼비는 삼키기 전 앞다리와 입으로 전갈의 자세를 바꾼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독침에 쏘이기도 했지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독에 대한 내성이 있나 보네요. 근데 쏘이면 아프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톡 쏘는 맛으로 먹나? 어쨌든 그래서 연구자들은 두꺼비가 전갈 독의 내성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갈의 독액을 추출해서 두꺼비 몸에 주입을 해보았는데 전갈 두 마리에서 추출해서 쥐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을 주입한 무리와 전갈 열 마리 분량의 독을 주입한 집단 모두가 두꺼비는 독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와. 이후 제공한 바퀴 다섯 마리를 맛있게 먹었다. 전갈이겠지? 바퀴가 아니라. 아닌가? 연구자들은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아주 좋아해서 재빨 잡아먹는다. 그래서 자연천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사람의 건강 피해는 물론 두꺼비 보존에 기여를 기대한다. 그래서 두꺼비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꺼비와 전갈 모두 야행성이고 여름철에 활발하기 때문에 두꺼비를 이용한 전갈 방제 가능성 충분하다. 노랑 전갈은 수컷을 만나지 못해도 단성생식으로 한 번에 30마리씩 1년에 여러 차례 번식한다. 너무, 야,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네요. 두꺼비가, 그래도 두꺼비가 주방에 나타나는 게 낫죠. 전갈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래서 노랑 두꺼비는 도시화 과정에서 알을 낳을 습지 등 서식지가 사라진 데다가 지저분하고 못생긴 동물이라는 일반인의 편견 때문에 마구 죽였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그죠? 이 전갈이 증가한 것도 인간의, 그쵸? 어떤 그런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전갈의 삶터를 빼앗고 이런 데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두꺼비를 좀 활용해서 자연적으로 방제하는 게또 좋겠죠. 그렇죠? 전갈 뭐 전갈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무슨 이상한 살충제 같은 거 살포하다가 오히려 더큰 환경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